성남시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네발전소가 27일 오후 3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소재한 화락잠봉 중식당에서 동네발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간식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식 봉사활동에는 동네발전소 정인성 회장과 서지혜 이사를 비롯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 89명에게 자장면을 간식으로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최만식 경기도 의원과 윤혜선 성남시 의원도 참석해 이들의 봉사활동에 힘을 보냈습니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아동들을 보니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몸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동네발전소 서지혜 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발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간식 나눔 봉사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식을 갖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동네에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도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힐링 타임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저를 비롯해서 동네 발전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배송하고 배달하고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행사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꾸준히 해오던 행사를 이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으로 대체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성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저희 동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단체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지역에 좋은 콘텐츠를 가지신 분들과 여러 가지 콘텐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희 동네발전소는 이제 올 초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1인 가구 문제 해결이라던가 동네 맞춤형 콘텐츠 개발 같은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발전소가 더 많은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굿타임즈였습니다.